안녕하세요. 유신TV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아몬드 직급을 이제 성취하고 나서 지방 후원을 좀 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지방에도 이제 파트너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기존에는 좀 많이 못 다녔다가, 이제 좀 정기적으로 이제 지방을 더 키워야 되니까, 이 지방에 대한 후원들을 넓히면서, 이제 거의 뭐 매일 왔다 갔다 막 거리고 있죠. 뭐. 아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부산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뭐, 광주도 갔다가, 막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지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그 질문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좀 뭐지 되게 힘든 날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면 KTX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이렇게 지쳐 있었던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부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산을 한번 갔다 오면요, KTX가 보통 한 12만 원 정도 듭니다. 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차 마시고, 또 파트너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이게 같이 점심도 먹고 이러면은 얼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그냥 갑자기 날아가요. 하루만에.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미팅을 한 4~5개 정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리크루팅이 보통 되는 게 한 3~4개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 미팅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하루를 썼습니다. 그쵸? 한 25만 원 정도의 제 개인 비용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쭉 진행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론 리크루팅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소득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올라오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레그가 있잖아. 내가 제일 위에 있고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레그가 쫙 있는데, 여기에서 부산이 있어요. 부산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어쨌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면서 매출도 나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들이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를 투자해서 약 25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부산에 와서 지금 미팅을 했는데, 이 매출이 단순히 나한테, 이 사람한테, 이 당사자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오는데, 이 중간의 사람들한테도 다 매출이 되잖아요. 바이너리 사업이니까 물론 두 줄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분들한테 이 사업자들이 만드신 매출과 앞으로 만들 매출들이 다 이 사람들의 매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그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내 파트너들이 어쨌든 이에 한 명, 두 명, 세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초집중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아,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물론 효율성 더 따지면 좋겠지만, 지금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지금 내가 투자하는 그 다음에 노력과 그 다음 비용들이 어쨌든 내 모든 파트너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양분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파트너들의 리크루팅 미팅, 또는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후원을 하고 그분들이 네트워크로서 더욱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제가 가진 시간,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있고, 그다음 교통비는 있으니까 교통비 있고, 그 다음 가서 제가 가졌던 스킬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수하고 집중해 주는 것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스폰서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그때 좀 제대로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되게 아파요. 지금 감기가 좀 제대로 들려가지고. 그런데도 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미팅을 몇 건 하고 왔는데,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사람들을 내가 사업자로 만들어 드리면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럼 위에 내 산하 파트너들 브론즈가 되고 실버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초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제 좀 스폰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워낙 D형이 심하니까, D형 뭔지 알죠? 요즘 디스크 모델 하고 있잖아요. 자기주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저의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포커싱을 했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파트너들 브론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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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10월 15일까지 저희 파트너들이랑 브론즈 100조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 아니 뭐 리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제 파트너와 그 다음에 제 파트너들의 돈을 벌어들이고 제 파트너들이 제가 이만큼 투자하는 것들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비용들이 분명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눈앞이 요만큼 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밖에 안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내 거밖에 안 보이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 것만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가 되겠다, 뭐 내가 실버가 되겠다, 골드가 되겠다 이렇게 딱 갖는 순간 일단 부담감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초조감도 오고요. 다 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 명단을 계속해서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방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판 사업을 해요. 내가 계속 팔러 다니고 내가 뭐 사업자 패키지 팔러 다니고 계속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파트너한테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그럼 눈 높이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길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럼 파트너를 브론즈를 만들겠다, 파트너를 실버를 만들겠다, 파트너를 골드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컨셉을 딱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처음 시작하셔서 유진TV 지금 보시는 분들 거의 왕초보 네트워커시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수의 눈높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즉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자체가 내 파트너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거기를 깨닫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왠지 더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관점으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더라고요. 더욱더. 왜?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파트너들의 시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욱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저도 한 연말까지 그 다음에 또 내년까지 제가 내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좀 하나 있어요. 아주 저한테는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진TV를 통해서도 그 성과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시험해 가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시행착오 하면서 저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루하루 쌓아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내가 투자하는 비용과 내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포커싱하자 라는 얘기로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사랑하고요. 더 파트너들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